오늘은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 이건 반바지인 것 같고, 어? 여기 양말 되게 예쁘다. 근데 이거는 발가락 양말 같은데, 이거 무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어? 별로 안 예쁜데? 이건 뭐지? 무게다. 수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목에 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스타일을 따지면 어떡해요? 아닌가? 그럼.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크리에이터 오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트레일 러너 트리니 권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 트레일 러너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뭘 입고, 뭘 바르고, 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장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필수 장비, 트레일 러닝 베스트 혹은 트레일 러닝 화, 아니면 GPS 시계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직접 산에 갔을 때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레일 러닝은 뭐다? 장비빨이다. 아, 장비빨이다. 장비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좋은 퍼포먼스와 뭐 행복한 러닝을 위해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장비와 함께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내 몸에 일체화가 되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땀을 흘리고 그만큼 많은 시간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될 텐데,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트레일러닝을 할 때 가장 먼저 옷을 입겠죠. 상의와 하의를 준비를 할 텐데, 상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진 않아요.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보게 되면은 속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기능적인 원단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거나 뭐 열 배출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상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날씨가 지금 조금 쌀쌀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은 것처럼 이런 레깅스 형태의 운동복도 많이 입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트레일 러닝 복장이에요. 스커트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속 바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오히려 민망함을 조금 감춰줄 수 있는, 그리고 움직일 때 이 무릎의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상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닝 의상들을 보면은 좀 짧게 나온 경우가 많아요. 뭐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내 움직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경량성, 정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선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치마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이런 바지 형태가 있어서 이거는 자신의 뭐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은 기온의 변화가 어때요? 되게 뭐 올라가다가 추워질 수도 있고, 갈수록 있으면 또 더워지기도 하고. 더웠다 추웠다 바람 불었다 약간 변화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얇은 형태의 옷들을 좀 많이 껴입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이게 뭘까요? 이렇게 보면 뭐 같아요? 장바구니 같은데? 장바구니! 네. 그렇죠, 장바구니 접어놓은 것 같죠. 네. 근데 이게 펼치면 바람막이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간편하게 휴대 가능한 바람막이 같은 걸 이렇게 배낭에 넣어서 준비해서 다니면 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것도 또 장바구니 같아 보일 순 있지만, 우리가 대회에 나갈 때 필수 장비 목록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방수 자켓입니다. 이건 방수 자켓인데요.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방수 자켓 중에서도 실제 대회에서, 이건 제가 고비 사막 250km 대회 갔을 때 입었던 방수 자켓이에요.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슬링이라고 해서 이런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대회 측에서 확인을 해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방수 자켓도 운동할 때 필수다.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해야죠. 해야죠. 이제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막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장갑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장갑. 장갑이 왜 필요할까요? 장갑이라고 하면 뭔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뭐 암벽이나 이런 것들을 짚고 올라갈 때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에는 산, 그 복합지형을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활동이기 때문에 돌멩이나 나무나 이런 바위 같은 거를 손으로 짚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회 때 제가 아는 후배가 손이 이만큼 찢어진 적이 있어요. 계곡을 건너다가 미끌하면서 계곡 밑에 있는 그 바위를 집었는데 그 날카로운 면에 손이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면서 들어와서 저희가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이 긴 장갑이 답답하다 싶으시면 이런 반장갑 이런 거라도 준비하셔서 꼭 안전하고 즐겁게 트레일러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이게 뭐 무좀 양말이야 라고 했던 양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트레일러닝 함에 있어서 양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발바닥에 물집 잡혀본 적 있나요? 많죠.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게 양말 때문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발바닥에 땀이 많거나 열감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신의 그런 형태와 맞지 않은 양말을 신게 되면은 땀이 차고 밀리면서 물집이 잡히게 되고 그 물집 때문에 달리는 내내 엄청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말 역시 내 열을 잘 배출해 줄 수 있는지 땀은 잘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좋은데 저는 발가락 양말을 사실 즐겨 신었었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이상하게 뭐 발가락 양말을 왜 신느냐라고 하는데 발가락 하나하나의 그 힘을 지면에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정감 있는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신는 분들은 꼭 이런 양말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러너분들의 경우에는 패션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과 이런 멋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양말들도 요즘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자신의 그런 의상 스타일에 맞는 양말들을 골라 신는 그런 즐거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아까 목에 두르셨던 거 이거. 그렇게 두르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두르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보통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써서 목에 체온을 보호하거나 혹은 두건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손목에 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땀을 닦거나 여러 가지 뭐 유용하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트레일 러닝 할 때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스카프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추천입니다. 또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흐트러져가지고 어쩌다 찍힌 사진에 내 머리가 산발이 되거나 특히 단발머리이신 분들은 소위 삼각김밥이 된다고 해요. 뛰면서 머리가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 길이가 조금 애매한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바이저나 이런 모자 같은 걸 착용해서 머리를 잘 정리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모자 제품들도 이렇게 헤어밴드 형태로 나와 있는 바이저 굉장히 가볍고 기능적인 제품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선글라스예요. 고글. 고글은 왜 쓸까요? 멋내려고 쓰는 건 아니겠죠? 저는 멋내려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햇빛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외선은 축척이 돼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강한 빛을 계속 받게 되면은 망막 그 변성이랄지 황방 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눈의 노화가 빨리 촉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는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 같은 제품들도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저나 이제 뭐 여자잖아요. 여성분들을 위한 속옷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속옷도 따로 있는 게 있나요? 너무 중요하죠. 특히 여성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스포츠 브라를 꼭 입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일반 달리기 할 때 스포츠 브라 탑을 착용을 하시나요?
착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중요성들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제가 두 개의 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스포츠 전용 브라탑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입었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통증을 막아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쿠퍼인데 손상을 막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가슴을 지지해주는 쿠퍼인데가 끊어지거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늘어나게 되고 한 번 손상을 입은 그 인대는 다시금 회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브라 착용을 하면서 가슴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성 러너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꼭 스포츠 전용 브라탑을 입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슴 전체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너무 압박이 심하게 되면 림프절을 오히려 압박해서 흐름을 또 막기 때문에 그 역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자니까 제가 또 여자니까 피부에 또 민감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피부에 또 달리다 보면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바람이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여성만을 위한 또 바르는 제품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항이 좀 탄 것 같아요. 네, 많이 탔어요. 까매졌어요. 지금 정말 까매진 것 같아요. 여기가 햇빛이 장난이 근데 아니거든요. 정말로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은 신경 너무나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계실 텐데 특히 이러한 활동에서는 더 챙겨 바르셔야 돼요. 정말 서너 시간마다 덧발라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들뜸이나 뭉침 현상 없는 제품들은 선호하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외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SPA 지수. 자외선의 종류인데? 아, 종류요? 모르겠어요. UVA와 UV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UVA는 파장이 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어도요. 그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정말 긴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그 UVA를 차단할 수 있는 지수가 PA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UVA를 더 잘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VB는 파장은 짧아요. 짧은데 피부 겉면에 화상을 일으킬 정도로 또 강한 자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차단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UVB를 차단하는 지수가 바로 말씀해주신 SPF 지수. 그래서 15, 30, 50 높아질수록 UVB를 더 잘 차단을 하는데 그러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UV 만약에 SPF 100이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적당히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SPF 40, 50 정도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여기 있는 제품처럼 아웃도어 전문 제품 혹은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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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멀티 기능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피부 건강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좀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네, 다 네. 구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정말 당장 필요한 것부터. 근데 이게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를 따져서 현명한 소비, 똑똑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트레일러너분들께 필요한 기본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현 씨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함께 하셨나요? 저는 장비빨이라고 해서 그냥 이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라는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들 잘 갖추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달릴 일만 남았네요. 설렙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